아니었고 개그맨도 같이 됐고 네. 네. 너무 잘 돼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연예계에서. 네, 장동민 씨가 가장 최근에 상담한 고민은 하나, 둘, 셋. 출연료. 어? 출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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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장동민 씨 뭐라고 했어요? 유상무야. 왜? 유상무. 에? 왜 내가 고민이요? 왜요? 저것도 사람 구실해야 될 텐데. 누구로 생각했어요? 어려운데요. 진짜 매니저는. 네. 원더걸스의 권오섭 군인 것 같습니다. 자, 김씨부터 공개하는데요. 만약 진짜면 포옹해 주시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처음 뵙겠습니다. 아, 진짜 뭐야? 처음 뵌 것 같았어요, 두 분을.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자죠. 네. 하나, 둘, 셋. 처음 뵙겠습니다. 아, 이분들도 처음. 진짜 처음 본 거예요? 네. 와, 이번이 이 팀이 괜히 진짜 같은 느낌. 네. 네. 하나, 둘, 셋.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오. 자, 과연 그 윤수영 씨가 찍은 권오섭 씨가 진짜일지. 자, 유빈 씨. 자, 하나, 둘, 셋.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진짜는 장동민 씨, 박영근 씨 진짜입니다. 예. 아, 진짜로 맞습니다. 네. 자, 윤수영 실패. 예. 감사합니다. 눈높이를 맞춰. 예. 안녕 동현아.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제동 아저씨가 졌잖아요, 내기에서. 네. 그래서 오늘 분장하기로 했었죠? 기억나죠? 네. 그 있잖아요, 엄정화의 D.I.S.U. 그 분장이고. 아! 단발. D.I.S.죠? 있잖아요. 단발. 자, 남철민 씨! 누구? 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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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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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예, 예. 정답이에요. 모시겠습니다. 김재동 씨.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뭐요? 내가 졌으면 내가 했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번 주에 봅시다. 이번 주에 봅시다. 아, 근데요. 어떻게, 예. 복장은 분명히 디스코 복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왜 자꾸 스타워즈가 생각나죠? 자, 엄정화 씨. 어렵게 모셨는데 그냥 들어보낼 수 없죠. 혼자 죽이 뭐하니까 유치형 씨 좀 도와주시고 네. 디스코 매드 한번 갑시다. 디스코. 동현이 넘어가요. 아, 옆에 오니까 더 웃겨. 동현이 넘어가요. 아, 김재동 씨. 예, 예. 귀에 콕. 그냥 진행합니다. 그런 것도 안 되죠. 네, 놀리지 말고. 자, 동현아. 네. 예, 견미리 씨 나오셨는데. 네. 견미리 씨 나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8. 38. 야. 고마워. 동현이 생각에 엄마가 예뻐요, 견미리 씨가 더 예뻐요? 곤란한 애들 성장이 안 좋아 곤란한 질문. 엄마요. 엄마. 오, 예. 역시. 그렇죠. 근데 표정은 굳은 결심을 한 듯이. 네. 엄마요. 그랬는데. 그리고 김시영 나왔어요. 김시영. 네. 이번에 새 앨범 나왔거든요. 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네? 앨범 나왔던 게 웃겨요? 얼굴이 웃겨요. 동현아. 네. 노바디 춤 잘 춰요? 네. 아, 그래요?
한번 해봐요. Nobody, nobody but you. Nobody, nobody but you. 아, 번지. 내 내 사랑. 내 내 사랑. 저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잘했어요. Nobody, nobody but you. 이게. 저번에 원더걸스 누나들 중에서 소희 누나가 제일 좋다 그랬죠? 네. 소희 누나 여기 나와서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 네. 반 네. 친구들에서는 누가 제일 인기가 좋아요? 원더걸스. 예. 네. 원더걸스 중에서 누구? 멤버 중에서 또 곤란해졌어. 네. 그래요. 오늘 좋죠? 원더걸스 누나 나와서. 네,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아, 개콘에서 할매가 플라타 팀하고 봉숭아학당 팀들 나왔어요. 네. 어떤 코너가 재밌어요? 일춘이 형이 제일 재밌는 거. 일춘이 형. 일춘이 형. 일춘 좋다. 예. 한민관 형한테 할 말 있다면서요? 네. 예. 더 뜨고 싶으면 연락해. 네. 이제 처음 오는 사람이 이거 하면 괜히 거짓말 같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이 이걸 딱 하면요. 괜히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자, 정답 나갑니다. 이거죠. 처음 보는 사람이 이거를 하면 왜 거짓말 같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잘 모르면서. 뭘까? 이거를 맞추는 거야.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예. 있긴 한데. 뭐 딱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칭찬.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칭찬하면 왠지 모르게 거짓말 같고 나한테 뭔가 뭐 사기를 칠 것 같은 그런 느낌. 믿어지진 않죠, 그죠? 칭찬 가볼까요, 선혜 씨? 네. 하나, 둘, 셋.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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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칭찬. 번째 첫 문제죠. 예. 정답입니다. 와. 레인이에요. 와, 대단해요. 아, 진짜 정답이에요? 네. 네. 야, 오,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아무래도 진짜. 이제. 동현이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니까요. 예, 다들 예, 잘 예. 맞히시는구나. 김태현 씨, 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치레로 했던 말들. 저는 인사치레 잘 안 하는데 김재동 네. 씨 처음 봤을 때 네. 와 형님 실제로 보니까 잘생기셨네요. 아, 인사치레였군요. 정말 인사치레네요. 네. 최영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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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하고 이거 하면 우주 끝까지 날아갈 것 같아요. 백만 아저씨하고 이거라면요 우주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정답 나갑니다. 자, 감이 안 오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랑 하면 제일 재미 없을까요? 한민관 아저씨. 아, 그래서 데뷔되죠. 재미없죠 이거. 뭘까요? 시소. 시소. 시소요? 시소. 정답일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시소. 제일 마른 사람이랑 하면 재미없다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시소 드립니다. 시소. 정답입니다. 야! 와. 야, 정말 상상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역시 김 씨가 예. 김씨 씨가 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대단한 분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거의 하이라이트는 도시락 먹기예요. 이거의 하이라이트는 도시락 먹기예요. 네. 네. 자, 정답 나갑니다. 나갑니다. 야. 이거 저기 봄 가을로 가죠? 예? 봄 아니, 뭐 가을로 정답을, 가요? 정답을 확실히